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천장 타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천장을 타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천장을 탄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천장이 있잖아요. 이 천장 위에를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심심할 때 천장 올라와서 저처럼 따라다니세요. 이게 절대 아니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점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작업자분들, 기술자분들이나 아니면 작업자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가 굉장히 은근히 많아요. 소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전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통신, CCTV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여기를 밟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저 천장 타는 거 되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날때 가끔씩 천장 한 번씩 타세요. 이렇게 영상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천장을 제가 올라가 볼게요. 일단 올라가는데 원래는 하이바를 꼭 써줘야 돼요. 진짜 하이바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이바는 꼭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 면에 보면은 못들이 엄청나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건물 지을 때 보면은 뭐폼 가다를 세우고 막 망치 못질도 하고 아니면 복스 매립하느라고 막 망치질 하고 막 이래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못이나 아니면은 핀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와, 얘 천장 좋다 하고 고개 딱 드는 순간 여기 아 뭐지 하면 여기 이렇게 빵꾸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빵꾸 나 있고 막 이렇게 피막 이렇게 흐르고 막 이러니까 안전모 꼭 착용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올라가라고 소개해드린 영상은 아니니까 저도 안전모를 쓰고 올라가야 하지만 계획계에 없던 촬영이에요. 너무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영상 보고 천장 따라 올라갈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천장 속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천장 속에서 또 뭐 궁금했던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 가자! 자, 일단, 천정에 올라오면은, 천정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전산볼트, 전산봉이라 그래요. 스트롱한 칼을 박아서 이제 전산볼트를 달아서 그 밑에 캐링, 이거라고 합니다, 캐링. 캐링을 달고 캐링에서 또그 밑으로 30cm 간격으로 엠바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캐링과 엠바를 이용한 이제 경량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공.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트러스를 짜가지고 만드는 천장이 있습니다. 튼튼하기는 트러스를 짜서 천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가장 튼튼해요. 그런 데는 뭐 트러스 위로 막 뛰어다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경량으로 천장을 만들어 놓은 곳. 이곳은 진짜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거나 그걸 떠나서 어디 한 군데만 잘못 밟으면은 그냥 천장이 훅 하고 꺼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또 난이도의 천장입니다. 이게 걸어 다니기, 돌아다니기 정말 힘든 천장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엠바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돌아다니냐면은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땅을 짚고 돌아다닐 게 아니에요. 그 이렇게 전산볼트 이렇게 잡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전산볼트를 잡고 힘을 받쳐주고 있는 거, 캐링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이렇게 밟으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제가 캐링을 밟을 때, 위에서 아래로 밟고 있어요.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밟으면은, 이 지지하고 있는 요 놈이, 옆으로 밀리면서 툭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 되고, 한번 걸어 다녀 볼게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과연 어떻게 작업했을까 궁금했었죠?
이렇게 전산볼트도 시공을 날로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카가 제대로 안 박혀있어서 뿍뿍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전산볼트를 잡고 이렇게 살짝 흔들어 봐야 돼요. 안카가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캐링을, 저는 지금 캐링을 밟는데 캐링 중간을 밟는 게 아니고 이제 전산볼트를 잡아놓은 곳, 그 캐링, 그 위치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를 밟아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판을 깔아주세요. 판을 깔아주고 요 위에를 밟게 되면은 힘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밟는 것보다는 캐링을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캐링을 밟더라도 꼭 전산볼트 안카를 박혀 있는 이 전산볼트 여기를 잡고 그 밑에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을 돌아다니죠. 아, 근데 이거 되게 좀 저기 추한데 영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이렇게 천장 위에서 꼭 해야 될게 있어요. 소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감지기를 모르고 천장에 묻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스피커 선이나 아니면 비상조명 선은 묻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소방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천장을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닙니다. 원숭이처럼. 야, 원숭이처럼 했다가 또 소방 형님들한테 까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뭐 잠깐 이거 하나 빼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요. 그럴 게 아니고, 제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수 하나만 하면은 재산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나 근데 진짜 잘 돌아다니지 않냐? 야, 밑에 뭐할거 있다며! 야, 그냥 뭐 하나 해줘! 여기서 뭐 천장에 뭐할 만한 작업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캐링을 밟아가면, 이게 전산볼트 잡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걸 잡고 캐링을 밟는 거랑, 그냥 생짜배기로 캐링을 밟는 거랑, 여기에 힘이 집중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꼭 캐링을 밟 때는, 이렇게 전산볼트를 잡고 밟으셔야 되고, 발이 이렇게 억각으로 밟아서 밀리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꼭 수직으로 밟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그저 좁은 공간을 어떻게 넘어왔냐면은 정말 불쌍하게 넘어왔어요. 여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데 저보 밑으로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제 저 밑에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런 데 넘어 다닐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못이 별로 없네. 못이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피스 막 올라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는 분들도 많고, 유연하신 분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요.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샤! 우와! 안 되네. 저도 그냥 기어서 나가야 될것 같아. 어떻게 천장 속 재미가 있으셨나요? 천장 속이 재미있으셨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힘들어.